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 제작 시에 맥으로 주로 하는 작업이 영상 편집과 사진 편집, 오디오 편집의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파이널 컷 프로, 로직 프로, 어피니티 포토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역시 작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없을까 하는 깊은 고민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이라도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툴을 항상 찾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업 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어박스 엘리트인데요. 투어박스는 우리에게 친숙한 게임 컨트롤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콘솔 컨트롤러입니다. 14개의 버튼을 클릭, 더블 클릭, 홀딩, 스크롤, 회전으로 조작하거나 또 다른 버튼들과 조합해서 원하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버튼 조합만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조금 단조로울 수 있죠. 저는 제품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립감, 키감과 같은 손맛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어박스 엘리트를 처음 받고 언박싱을 하면서 버튼을 눌러보고 노브도 조작을 해보았는데 너무 단조로워서 실망했었는데 알고 보니 투어박스 엘리트는 콘솔 프로그램과 연동하면서 스틱으로 손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튼 이름과 함께 햅틱 설정이 가능한데 강약 조절과 속도 조절도 가능해서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외관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오래 사용해도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햅틱 느낌과 버튼들이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피젯토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 같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괜히 버튼 좀 눌러주고 다이얼 몇 번만 돌려주어도 손목, 손가락 운동도 되면서 스트레스도 풀려서 여러 가지로 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투어박스 엘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선으로 연결하고 콘솔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사용하는데요. 보시면 파이널 컷 프로, 어피니티 포토, 사파리,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등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들을 모두 지원합니다. 추가로 원하는 프로그램의 사전 설정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설정을 저장해서 작업 성격에 맞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파이널 컷 프로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투어박스 엘리트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어박스 엘리트에서 파이널 컷 프로 사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더해나가는 게 가장 편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얼을 먼저 돌려보면 10프레임씩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투어박스 엘리트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만일 모니터 두 대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투어박스 엘리트 콘솔을 한쪽에 두고 사용하시면 해당 버튼과 해당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단축키까지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타임라인에서 플레이헤드가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키보드에서는 쉬프트 버튼과 좌우 버튼을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 손으로 돌리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좀 더 정밀하게 한 프레임씩 돌리고 싶은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노브를 돌려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놀란 게 뭐냐면 이 노브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핀치 모양의 손가락 모양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든지 손을 더 정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투어박스는 2016년부터 손동작 모양 등을 연구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사용하면 할수록 이런 디테일이 많이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브를 눌러서 버튼으로 사용하면 중요한 부분 체크하는 기능이죠. 마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커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보다 정밀한 부분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를 노브에 배치해 둔 것도 직관성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14개의 버튼이 모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얼, 사이드, 스크롤, 탑, 노브, 투어, 상하, 좌우, 톨, 숏, C1, C2로 되어 있는데 버튼 모양이나 배치에 따른 이름이라서 생각보다 버튼을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스크롤 버튼은 줌인 줌아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키보드에서 두 손을 사용해서 커맨드와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해 주어야 하는데 투어박스 엘리트에서는 스크롤 버튼 한 번만 돌려줘도 되기 때문에 누적되는 손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투어박스 프로그램이 콘솔5로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원더플로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투어박스를 완전히 나만의 세팅으로 최적화시킨 기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더플로우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한 패널에 모아서 불러오는 기능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담아놓고 프로그램별로 정리할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세팅하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투어 버튼에 메뉴를 설정하고 맥의 기본 기능들 몇 가지를 추가해두면 작업을 하다가 투어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저장해둔 기능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패널을 화면에 켜두고 사용할 수 있고 고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기능만, 잘 쓰는 기능만 모아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원더플로우 기능은 투어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투어박스 엘리트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장점이자 단점은 무게인데요. 작업실에는 무게가 있어서 쉽게 밀리지 않아서 좋은데 휴대하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사무공간에서 놓아두고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동이 잦으신 분들은 무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키즈토이와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오로지 완벽히 나만의 세팅으로 맞추어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기능에 포토샵 대신 라이트룸 사용자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새로운 원더플로우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필요할 때 불러와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미니멀 사용자분들에게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투어박스 엘리트의 가격은 36만원인데요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콘솔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사진, 영상 등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어박스 엘리트와 새로운 원더플로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투어박스테크.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